자, 오늘은 캔디를 떠나서 하프탈레로 이동을 합니다. 하프탈레는 이제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누아라엘리아, 하프탈레, 엘라 이쪽으로 가는 기차가 세계에서 가장 멋진 기차 노선으로 꼽힐 정도로 풍경이 좋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여행자들은 이제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차를 이용할 예정이고 캔디역에 왔어요. 기차표는 미리 예약할 수가 없고 당일날 오전에 와서 티켓을 구입을 하면 됩니다. 2등 칸을 탈지 3등 칸을 탈지 결정을 해서 구입을 하면 되는데, 옛날에 제가 3등 칸 타고 갔는데 오늘은 좀 2등 칸을 예매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캔디역 5번 창구가 이 세컨 클래스예요. 그 옆이 이제 3등 칸이고, 기차표를 끊고 역사 안으로 들어왔어요. 2등 칸을 구입을 했고 요금은 550루피입니다. 스리랑카는 기차가 제일 싸요. 버스보다 더 싼 게 기차입니다. 그래서 8시 59분 출발하는 기차, 이게 이제 첫 차예요. 그리고 약 4시간 반 정도 이동을 합니다.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많이 가는 데가 아담스피크를 많이 가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자리 싸움이 조금 빡세긴 합니다. 이 지정석이 아니거든요. 등급만 나눠져 있어요. 3등 칸, 2등 칸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쟁이 만만치 않아요. 타가지고 자리를 바로 잡아야 돼요. 현지인들도 가방 던지기 합니다. 딱 기차 쓰면 창문 딱 열려 있잖아요. 거기로 가방 휙 던지고 들어가서 타고 그래요. 되게 치열합니다. 기차를 탔는데 못 앉았습니다. 아무래도 2등칸이 좌석이 더 적어요. 이렇게 못 앉으면 비싼 돈 주고 2등칸을 살 필요가 없어요. 이럴 바에는 3등칸을 사는 게 나아요. 3등칸이 자리가 조금 더 많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내리는 현지인들이 많아서 오히려 3등칸이 자리가 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가격도 절반입니다. 진짜 운이 좋게 일찍 앉았어요. 30분 만에 앉았습니다. 진짜 운 좋은 거예요. 어르신 한 분이 감폴라에서 내리시느라고 자리를 저한테 양보를 해주셨어요. 감폴라는 제가 암블루바와 전망대 갔던 그 역이거든요. 딱 30분 만에 진짜 운 좋게 앉았습니다. 역시 환한 미소로 인사를 해야 자리를 양보해 줍니다. 이렇게 How much one ton? One ton. How much? One ton? One ton. 200? 200? Okay, 200. 역시 기차에서 뭘 좀 사 먹어야죠.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드디어 하프탈레 도착했습니다. 3시 20분이네요. 3시 20분. 아, 그리고 스리랑카는 기차 표를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릴 때 반납을 해야 돼요. 내릴 때. 그래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비가 계속 내리네요. 기차 타고 오면서부터 계속 내리는데, 여기는 원래 고산 지대이기 때문에 뭐 우기하고 상관없이 비가 좀 오락가락 해요. 그래서 운때가 잘 맞아야 됩니다. 내일 오전에는 저 차밭 있는 립톤 시시란 데를 갈 예정인데, 저는 날씨 요정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해가 반짝 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또 일찍 숙소를 나섭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날이 오늘 또 기가 막히죠. 움직이기 딱 좋은 날씨 같아요. 하프탈레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차밭이에요. 차밭. 립톤 아시죠? 립톤. 우리 립톤 아이스티 이런 브랜드 유명하잖아요. 그 립톤이 이제 사람 이름인데 이 차밭 주인이에요. 그 립톤이 자주 앉아서 차를 마시던 장소가 있어요. 일명 립톤 시시라는 데가 있는데, 얼마나 좋으면 거기서 차밭 주인이 차를 마셨겠어요.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그 중에 제일 경치 좋은 데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 뷰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루트를 좀 알려드리면서 제가 풍경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버스를 몇 시 어디서 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알려드리러 제가 가고 있습니다. 자, 하프탈레 시내는 좁아서 막상 와보면 어디가 어딘지 금방 압니다. 마을 중간 정도에 이렇게 작은 마을 터미널이 있어요. 이 버스 터미널이 있고 그 뒤쪽에 리사라 베이커리라는 데가 있어요. 리사라 베이커리. 이게 하프탈레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입니다. 식당 겸 빵집. 닭도 팔고 그래요. 특히 이 집 사모사가 맛있어요. 제가 인도도 그렇고 스리랑카도 그렇고 사모사 잘 안 먹거든요. 맛없어서 짜고. 근데 제가 유일하게 맛있게 먹은 집이 이 집이에요. 지금 튀기고 있죠. 아침에 오는 게 특히 맛있습니다. 바로 튀긴 거 먹는 거. 여기는 무조건 아시게 될 거예요. 한 번은 오거든요. 이 리사라 베이커리 바로 뒤쪽에 보면 저기 팻말 있죠. 팻말에 이제 여자분 한 분 서 있잖아요.
여기서 저기 차밭으로 가는 미니버스가 출발을 합니다. 첫 버스가 6시 반. 그래서 지금 제가 6시 20분에 도착을 했어요. 이걸 타고 그냥 종점 내리는 데까지 쭉 가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빠르고 제일 저렴하고 제일 편하고 제일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에요. 버스를 탔습니다. 점이고 눈에 확 띄는 게 뭐냐면 이 하얀 큰 건물이 있어요. 티팩토리라고. 여기서 툭툭을 타고 올라가느냐 이제 걸어 올라가느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걷기에는 거리가 조금 돼요. 그래도 이제 뭐 구경하면서 걸어 올라가는 거죠. 굿모닝. 왜 숨어? 왜? 어? 왜 숨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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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굿모닝!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등굣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지금 7시인데 굉장히 이른 시간이거든요. 해가 딱 떠오를 때 이 미래 꿈나무들과 같이 정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 앞이 학교예요. 이쪽이 이제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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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도는 이제 절로 툭툭이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면 훨씬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일로 다녀요. 다 일로 내려오고 일로 올라오고. 굿모닝. 이게 괜히 아이들 쫓아다가 골로 가겠습니다. 이 지름길은 여기만 한번 하는 걸로. 지금 이제 등교 시간이 끝나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제일 한적한 시간입니다. 보시면은 이 넓은 이 녹차 산맥에 저 혼자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소리를 잘 들어보면 이게 벌레 소리인지 개구리 소리인지 그 호두 이렇게 부닥치는 소리 같은 그런 같은 거 자글자글 도독도독도독도독도독 고골골골골골 이런 소리가 나요.
Hello. Good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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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이 표지판 있는 대로 이제 올라가면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 이게 꽁짠가 싶은데 여기에 돈을 받는 데가 있어요. 봉이 김선달 같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받는지 모르겠지만, 자, 입장료는 얼마냐? 500루피입니다. 500루피. 대략 한 2,000원 정도 하죠. 여기까지 올라와서, 안 갈 순 없잖아요. 2,000원 때문에 안 갈 순 없는데,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십시오. 안 갈 수는 없는데 꼭 가야 되진 않습니다. 보시면 알아요. 꼭 보셔야 됩니다. 반이 이제 립톤인데 이 정상에서 이제 차밭을 싹 내려다보면서 여기 이제 차 한 잔을 즐긴 거죠. 근데 보세요, 엄청 조악하죠. 이거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든 립톤 그런 모형입니다. 게다가 여기 원래 이 찻잔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차 마시는 그런 모습을 해놓은 건데 이 찻잔 없어졌어요. 부서져서. 근데 이거 한 5-6년 전에 제가 왔을 때도 부서져 있었어요. 고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악스러운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립톤 시시라고. 립톤 쉣입니다. 제가 봤을 때 립톤 시시 아니라 립톤 쉣. 이 립톤 쉣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와,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버스를 타고 50분을 간 다음에 또 1시간을 걸어 올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버스를 타고 제가 내린 데 종점까지 오는 길도 지루함이 없이 멋진 풍경을 봤고 그 버스 내린 데서 이 올라오는 길 자체가 여행입니다. 그 풍경이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고 공기도 좋고 여기를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립톤 시트를 보러 오시면 안 돼요. 올라오는 길 자체를 즐기러 오셔야 됩니다. 립톤 시트는 제 영상을 보고 마지막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립톤 시세 실망을 하셨다고 바로 내려가진 말고요. 이 뒤쪽에 보면은 요 집같이 생긴 거 있죠. 요게 이제 저래 보여도 카페입니다. 저기서 그 블랙티를 마실 수 있어요. 홍차. 근처에 오면은 막 끌어들입니다. 이제 호객을 해야 되니까 막 호객해서 끌어들여요. 그러면은 자리를 내주고 앉자마자 주문하지 않아도 이렇게 음식을 내옵니다. 이 난하고 이 사모사하고 이런 롤 같은 게 나와요. 잔뜩 나와요. 저 혼자 왔는데도 이렇게 한 쟁 반 잔뜩 나왔어요. 근데 이거 다 먹지 않아도 돼요. 근데 먹은 만큼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 좀 시스템이 좀 그래요. 식당 같은 데 가도
이렇게 뭐 빵이면은 이런 쟁반에 종류별로 빵을 막 갖다 놔요. 그래서 야 이거를 다 먹는 거야. 옆에서 보면은 되게 신기하거든요. 저 사람 저 빵을 다 먹어? 근데 거기서 필요한 것만 골라 먹어요. 그럼 또 가져가고 옆 테이블에 주면 또 옆 테이블에서 필요한 거 골라 먹고 좀 이런 독특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스리랑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한 상이 나오는데 이거 다 안 먹어도 돼요. 아예 안 먹어도 돼요. 먹은 만큼만 계산하면 됩니다. One cup is 100. Big pot 600. 오케이 오케이 땡큐. 요 이제 나온 것 중에 요거 있어요. 요거 요 롤 요겐 촉촉하고 폭신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약간 좀 달달한 게 들어있어요. 코코넛 과육 같은 거하고 설탕하고 섞은 거 같은 그런 게 들어있거든요. 요게 달달한데 요거하고 저 블랙티에 설탕 넣지 말고 딱 먹으면 궁합이 딱 좋습니다. 아침 대용으로도 좋고 저는 이거 적극 추천합니다. 립톤쉣 잘 보고 잘 먹고 내려갑니다. 이제 하늘에 구름이 조금 끼기 시작하는 게 날씨 요정의 약발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하프탈레로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부슬부슬 비도 내리고 마을 자체가 완전히 안개에 뒤덮였습니다. 한치 앞도 안 보여요. 갑자기 비가 너무 쏟아져가지고 잠깐 남의 집 처마 밑에 좀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괜히 꼼지락 됐네요. 자, 비가 잠시 잦아진 틈을 타서 저는 고고! 자, 이제 버스에 탔습니다. 아직 출발하진 않았는데 이제 비는 피할 수 있겠네요. 이제 하프탈레까지 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프탈레에 도착했어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데가 하프탈레 제일 중앙통이에요. 상점가 거리. 아침에 버스 기다린 데가 거기에요. 근데 문을 안 열었을 때는 휑한데 이렇게 문을 다 열고 나면 여기가 완전 중앙통입니다. 이 중앙통에서 딱 나오면 큰 길이에요. 차도가 다니는 그 큰 길로 길을 건너면 어디냐면 바로 기차역에 나옵니다. 이렇게 길을 하나 뿅 건너기만 하면 그 다음에 바로 기차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뭐 10초도 안 걸었잖아요. 그럼 저기 기차역이 보여요. 우리나라 어디 산골마을 간이역처럼 생겼죠? 여유롭게 잠시 쉬러 오기 좋은 데가 바로 이 하프탈레예요. 공기도 좋고 하프탈레 기차역에서 하프탈레 이제 중앙통 쪽으로 딱 걸어가잖아요. 그럼 걸어가다 보면 하프탈레에서 제일 중요한 식당 두 개가 그냥 간판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저 중에 골라서 가시면 됩니다. 리사라는 제가 검증이 됐어요. 올리브는 제가 안 가봤거든요. 올리브스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은 올리브스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대낮부터 맥주를 시켰습니다. 이런 크림 파스타요. 그 다음에 이제 감자튀김. 먹을만 하네요. 좋네요. 이 집 마음에 드는 게 맥주를 한 잔 더 달라고 그랬더니
이거 안 가져가네요. 저기 냉장고에 있는 새 잔을 꺼내가지고 맥주를 새 걸로 따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굿이에요.